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기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난 내가 고백을 안 하고 고백을 하게끔 내가 꼬셔. 어떻게 어떻게? 어? 그냥 이제 네 그렇습니다. 으야. 자 오늘은 우리 유튜브 멤버십 분들의 연애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연애 고민들에 대한 상담을 설문을 받았는데 무려 96개의 설문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이신 히쁨이와 함께 같이 한번 이 연애 고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맘마매야.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짝사랑만 1년이 다 돼가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연애도 다 그럼 상대방이 먼저 사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난 내가 고백을 안 하고 고백을 하게끔 내가 꼬셔. 어떻게 어떻게? 어? 그냥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 뭐야 빨리 제대로 설명해봐. 고백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맞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괜히 데려온 것 같아. 내가 자기랑 사귀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 근데 우린 사귀자는 말 없이 그냥 자연스레 그치? 스며들었어. 요즘에는 뭔가 이제 야 나랑 사귀자 이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사람 있고 그치. 무조건 사귀자! 난 널 좋아한다 이걸 들었고 고백을 어떻게 할지보다 짝사랑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부터 확실하게 아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얼마나 내가 그 사람과 가깝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냥 마냥 좋다고 대뜸 고백을 하면 관계마저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 고백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받아준다는 게 있어야 돼. 받아주지 않을 거면 고백을 왜 해. 서로 어색해지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고백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좀 그런 방법 없을까? 정말 나의 마음을 한자 한자 눌러 담은 정성스러운 손편지. 요즘은 카톡으로 막 얘기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냥 나 누군데 널 작년부터 좋아했어. 너의 이렇게 바른 모습과 멋있게이한 모습. 그건 안 돼요 이러는데. 그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맺어질 수 있는 커플의 분위기는 솔직히 말을 전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있거든? 서로 간질간질하고 막 서로 약간 좋아하는 그런 필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고백을 하고 아니면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럼 가까이 지내라고. 가까이 지내서 그 기류를 만들어야 돼. 일단 친해지는 게 가장 전제 조건이고 친해지면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되게 많거든? 예를 들면은 걔가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때에 선물 같은 거를 소소하게 야 맞아. 그냥 오다 주웠다 이러면서 카톡 선물하기로 카톡 선물하기도 좋아요. 맞아. 가끔 먹을 거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어딜 같이 놀러 간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고백 타이밍도 쉬울 겁니다.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저는 올해 고1인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졸업하기 전에 여자친구 A랑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갔죠. 우리는 3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옆반의 여자애 B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를 정리하고 B에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네 마음이지. 아 근데 이제 그 을이라는 것도 있지. 우리 3년 뒤에 만나자 이런 거. 근데 성인도 그렇고 몸이 멀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법이야. 맞아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는 거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 사람의 마음은 진짜 회회 바뀌어. 나는 이 사람한테 좀 묻고 싶어. 여전히 A를 좋아하는데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훨씬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 B한테 순간적으로 마음이 간 건지 아니면은 진짜 B랑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확실히 이제 A는 완전히 잊혀지고 B한테 빠졌는지. 그리고 솔직히 절대적인 사랑이란 거는 없거든. 맞아요. 내가 히쁨이랑도 결혼을 했지만 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막 못생겨지거나 살찔 것 같으면은 피부에 뭐 바르고 살 빼려고 노력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얘랑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뒤에 마음이 A 여성분도 같을 거라고 짐작이 가진 않네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조건이. 그쵸, 그쵸. A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 중에 뭘 하나 해라 라고 고르기보다 뭔가를 한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먼저 하고 행하라. 그쵸. 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절대 A랑 정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B랑 사귀는 짓은 하지 마세요. 한 번 결정하면 물을 수가 없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B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A랑 절개하자마자 B랑 만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충분히 얘기를 놔두고 썸을 좀 탄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고 사귀는 건 어떤가. 아주 좋은 충고였어, 자기야. 전 아직 혼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느라 애초에 시간이 없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건데 주변에서 네 나이쯤 됐으면 연애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 등떠미네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난 싫다고! 참고로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근데 요즘은 30살까지도 모쏠도 많고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못하는 건데. 사랑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시작하는 거지. 막 아무나 만나고 가서 사랑해라 하면은 그게 사랑이 돼? 내가 저번에 결혼 Q&A 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결혼이나 연애나 똑같아. 연애도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상대도 없는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연애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말이 안 돼. 요즘은 친척집이나 그런 데 가서도 연애 얘기, 취업 얘기, 결혼 얘기하면은 돈 내야 된다잖아. 근데 제일 친한 친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걔네는 가짜 친구야. 그니까 소개시켜줄 거 아니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질문이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 맞아,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오래 못해요.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닌데 그 얼마 없는 연애도 100일이 한계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헤어지면 몇 년은 누구 안 만나도 혼자서도 잘 지내기도 해서 내가 아직 누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 싶다가도 다른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면 부러워서 만나고 싶어요. 금사빠라. 호감 가는 사람 있으면 또 금방 불타오르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제가 또 그럴까봐 대시도 잘 안 하게 돼요. 결혼도 하고 풀님네처럼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싶은데 결혼 생각하기 전에 연애부터가 이 모양이라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을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난 원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만나는 사람 별로겠죠. 내 마음에 안 차겠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되게 이상적인 거를 상상하면서 그 사람은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최대한 좋게 보려고 하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계속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기 식은 거야. 이제 이거는 질문자님의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별로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연애를 가볍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고민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그냥 마냥 좋은 얘기 하는 거보다 일단 본인의 연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스스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금사빠라면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고 그게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거에서 그렇게 차게 식는지도 스스로 알아야 그런 사람을 이제 또 안 만나겠죠. 질문자님은 호감이 가도 연애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호감이 가자마자 바로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실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연애가 계속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전에 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그때 연애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는 하긴 해야 된다고 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연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알콩달콩 하면서 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그치?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난 맞는 것 같아. 연애를 해봐야 다음 연애도 잘할 수 있어. 난 연애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 얘가 그랬어요. 얘가. 맞아요. 싸워보기도 하고 서로 행복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울기도 하는 그런 걸 느껴봐야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인생에 한 번쯤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눈치를 기르고 싶습니다.
모쏠이고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애인은 생기지 않아서 연애는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는 너 좋다는 애들 있는데 왜 연애를 안 했어? 이 말을 듣고 뇌정지가 왔었습니다. 왜냐면 누군지 감도 안 잡히고 지금까지 썸 같은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굳어있자 그 친구는 이어서 땡땡이 알지? 걔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몇몇 이름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친구로 지내는 애들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얘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카톡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장 너 몰랐냐? 너만 빼고 다 아는 듯 어쩐지 크크 등등 정말 저만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몇몇 상황이 주마등 마냥 지나갔고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헐 베스트 프렌드? 그 이상 메가 베스트 프렌드? 작은 사랑으로 메가 베스트 프렌드 저의 멍청함에 충격을 먹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했는데 몸도 썸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준점이 틀렸다는 걸 알아버리니 썸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게 써주신 사연. 너무 귀엽다. 일단 눈치는 기르고 싶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거야? 그렇죠.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눈치라고 생각해요. 눈치 없는 애들은 진짜 까지 눈치 없어. 난 좀 생각이 달라. 왜? 눈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지금 이런 일을 겪었잖아. 응. 질문자분이 겪는 동안은 몰랐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랬던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그 눈치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지금 모쏠이라며 글쓴이 분은 그 경험이 너무 전무하다 보니까 그치.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한 거야. 눈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파악하느냐로 눈치가 판별이 되는 거잖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눈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다양하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럼 이제 눈치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질문자분이 이런 상황에 펼쳐진 것 자체가 본인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연애는 포기하고 살았다잖아. 그러니까 연애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좀 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앞으로 연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본인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챌 겁니다. 안녕하세요. 플레밍 연애 4년차 장작입니다. 저희 둘 다 장난꾸러기고 둘 다 게임 운동을 좋아하는 커플입니다. 대신 성격은 전방대입니다. 저희는 과 CC로 시작해서 여태 연애 중인데 긴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둘 다 취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조교를 하고 있고 남친은 이번에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제가 예전처럼 남친의 상태를 파악하고 챙겨주는 게 조금 소홀해졌다고 느꼈는지 남친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해주는 남친에게 서운하고 남친은 예전처럼 안 해주는 제게 서운한 것 같은데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지금은 또 시험기간이라고 냉전을 유지하면서 못 만나고 있는데 다시 잘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싸우기만 하니까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나 일하는데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받아주지 않는 남친이 서운하고 이제 남친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날 등한시하는 게 서운한 거야.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 둘 다 해결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싫은 거지. 약간 자기가 더 이제 중심에 있는 거지. 그치 서로. 그치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풀릴 것 같아 기분이. 이런 상태인 것 같아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난 글쓴이 분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상황을 더 중요시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는가. 남자친구를 여전히 더 사랑한다면은 좀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먼저 보이면은 남자친구도 좀 마음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남친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하는 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대화가 최후의 보루야. 대화가 안 통하면 끝날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난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조교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다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되면은 이제 갈라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또 질문자님이 남친한테 잘 말해줘야 돼. 막 아 바쁘잖아 이러는데 왜 전화질이야. 그래서 막 맞아.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좋게 좋게 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 방안도 좀 드리고 싶네요.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자 하고 서로의 시간만을 가져봐요. 서로의 자아성찰을 해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미안해하면은 이제 좋게 되는 거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은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남자친구한테 한번 맞춰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하고 요구를 해. 나는 지금 이만큼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살짝살짝 요구를 하는데 그걸 전혀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 마음이 완전 차계시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좋은 거죠. 걔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같이 맞춰주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서로 조율을 해서 사랑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보자고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으야.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넣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민 상담 맡겨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다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녹화 종료.